성공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봐야 하는 자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아주 안타까운 그 사건이 또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런 그 네티즌들 중에서 아니 저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돈도 잘 벌고 그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이제 도통 우리가 이제 그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유명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건 좀 약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 같습니다. 선수 생활 이게 누구죠? 펠프스인가요? 펠프스 아닌가? 누구지? 선수 생활 중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생각했었다. 맞네요. 펠프스. 이 행동을 계기로 삶의 의지를 되살리게 되었다. 사람에 따라 경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 우울감에 빠지고 한다. 이미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이니 성공한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우울하다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우울한 사람은 내가 우울하다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된다. 내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오픈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자료가 왜 올라왔냐면은 이제 좀 이제 어제 그일 때문에 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사실 이 글이 시초였죠. 예. 연예인 뒤진 게 하나도 안 불쌍하니요. 이제 이게 2019년도에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그 한참 그 설리. 예, 뭐 설리였나? 구하라였나? 아무튼 뭐 그때 이제 올라왔던 DC인사이드의 글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코웃음도 안 쳤어요. 병신이 예, 살면서 아무것도 노력해보지 못한 병신이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는 그 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내가 이 글에 대해 비판을 했었는데도 이번 일에 이제 또 연관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연예인이 뭐냐? 자기 머리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코지F90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조리 기사거리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연예인이다. 태어날 때 엄마가 껐던 태몽부터 시작해서 별 족도 쓸데없는 소리 개소리까지 전부 연애하면 열애설 내서 온갖 미디어에서 난리가 나고 좀더 나가면 뭔 씨발놈의 연애가 뭐 그리 큰일이라고 기자회견하고 결혼하면 기자들 불러서 전국에 자기 결혼식도 방송으로 내보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딱 봤을 때야 요놈 이거 악구가 아주 좀 써먹을 만하겠구만 이러면 바로 요즘 유행하는 애새끼 예능 어디 하나에 내보내서 재롱 떨게 만들고 이렇게 자기 사생활 팔아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딴따라 아니냐? 근데 뭐? 악플 때문에 뭐? 우울증이 뭐? 불쌍해?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펜트하우스에서 마약 빨고 파티하다가 현자 타임 온 놈들이 불쌍하면 물류센터에서 상가에서 고등어 비린내 나는 백반 한끼 집합 시간 늦을까봐 입천장 데워가면서 허겁지겁 처먹는 나는 뭐냐? 생판 모르는 남들 수백만 명한테 자기 애새끼 쌍판까지 라이브로 중계하는 깡을 가진 새끼들이 뭐? 지나친 관심? 부담스러워? 관심이 부담스러우면 머리 깎고 절간을 들어가든가. 면식도 없는 남의 집 안방에 면상 들이밀면서 돈 버는 놈들이 누군데? 연예인 현대판 광대, 사생활 매춘부인 걸 지들이 모르고 했냐? 그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뒤질 때까지 자기 관짝 리뷰도 하고 장례식 중계도 하고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수단으로 어그로 끄는 걸 선택한 놈들이 꼭 지들 보기에 좀안 입고 온게 있으면 바로 무슨 상전이라도 되는 것 마냥. 도를 지나친 관심은 자제해달라. 선을 지켜달라. 이게 창녀가 돈다 받아놓고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면서 이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꼭 관상부터 입꼬리 축 늘어진 새끼들 이 새끼는 인정도 없나?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나? 이러는데 사람 죽는 건 당연한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연예인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냐? 니들이 연예인이랑 인간 대 인간으로 뭔가를 해본 적 있어? 살면서 마주친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죽었으니까 슬프다? 이게 애니 캐릭터 뒤지는 거 보고 질질 짜는 씹덕들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느 대륙에서는 초단위로 깜둥이들 무슨 날파리 죽듯이 픽픽 죽어나가는데 그게 슬퍼? 불쌍해 죽을 것 같아? 난 당장 외식 한끼할 돈도 쪼달리는 내 인생이 슬퍼 이 씹새끼들아. 내가 살면서 한번 마신 적 없는 저 딴따라 새끼들한테 무슨 동정심을 퍼부어줘야 되냐고. 뭐 이런 글인데 아주 그냥 도파민에 절여진 예, 정신병자가 쓴 글인 거죠. 이런 글 자체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코트야, 일만은 이런 거에 도파민 소비해서 우울증 치료를 하래.
이런 비행시 전두엽 녹아가지고 거의 뭐 전두엽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아주 그냥 도파민에 절여진 새끼라고 봐야죠. 예? 부정 호르몬이 몸 자체에 흐르는 새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지 새끼 탄생비와 적어놓은 건가 족같은 소리가 기네. 그러니까 저런 거에 동조하는 인간들도 비스무리한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추모하라고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추모할 사람들은 추모하고 아니면 마는 거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냥 이런 병신들은. 예, 무슨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 새끼가? 예? 어떤 직종에 있어서 무슨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진짜 저 글 봤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저런 글에 동조하는 이제 뭔가 좀 자기 생각 굉장히 좀 그 적나라하게 저렇게 좋은 필력을 가지고 저런 사상을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난 제일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애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주로 있으면은 아주 예 전두엽이 망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저 글이 이제 저희 카페에 올라왔는데 카페에서 이제 아 만말이다 저 팩트 아니냐 막 이랬는데 너무 보면서 제가 진짜 좀 뭔가 인류애를 상실하더라고요. 아주 환멸이 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 야 나는 문빈도 모르고 아스트로도 난 잘 몰라. 몇몇 댓글들을 보니까 우리 카페가 진짜 좆된 것 같아. 연예인의 죽음에 굳이 갖춰야 될 솔직함일까 과연 저게? 어? 인생이 저점이니 병신같은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는 새끼들이 살면서 노력이라고는 1도 해본 적 없는 그런 태어난 대로 사는 새끼들이 다 저 바닥도 노력과 피땀이 섞인 그런 일이고 쉽지 않은 길인데 화려한 삶에도 다 그늘이 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동경과 부러움 환상일 뿐인 것인데 나도 남자 아이돌 잘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지 않더라도 굳이 이걸 갖춰야 될 솔직함일까? 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쏟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만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들고 어? 냉철한 아주 냉정하고 그런 냉철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걸로 에? 우월의식 같은 걸 느끼는 애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 에? 엄숙주의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감성의 끈을 놓지도 말고 이런 표현의 자유라고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 이제 노출된 내 자신에 대한 학습을 좀 하자 우리가. 나까지 이상해지는 거가 내 정신 차려 만말이라고 하는 사람들 돈이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카페에 저런 댓글들 보면 진짜 아주 환멸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예? 코트야. 연예인들도 빛나고 폼나게 살지만 그 뒤에 흑막도 그럼 코트야. 나의 평범함은 되려 너의 특별함. 나의 평범함은 되려 너의 평범함입니다. 저게 그냥 비교할...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회 부적응자들이지 진짜. 어? 안 슬퍼? 그럴 수 있어. 근데 티내지 마. 그런 거를 남들한테 얘기해가면서 설파시키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예. 아주 좀 저 글 쓰고 나서 조금 잠잠해졌어요, 사실은. 예. 자, 아무튼, 네. 좀, 조금만 여러분들, 이제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좀 이성을 예? 좀 갖고 남들한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트야. 연예인 없으면 지들이 보는 TV, 음악, 영화는 어떻게 볼 건데? 그냥 아주 열등감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야죠. 예.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해달 우리의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해달이 냉큼 주소 왔네. 조이 돌려주나요? 아이폰인데요. 갖다 부수네 돌에다가 던져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자기네 우리에 들어온 거니까 갖다 부셔버리네. 뭘 알겠어.
그 대한 그 저기 크보 역사상 아주 유명한 먹튀란데요. 이 외국인 하나 이글스 155km 강속구 투수 버치 스미스라는 이제 선수인데 영입을 합니다. 100만 달러를 주고 말이죠. 예. 10억입니다. 예. 데려왔는데 아이 글쎄 첫 시즌 아까 그러니까 시즌 첫 등판에서 공 50개 정도를 던지고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내려갑니다. 시즌 퇴출 1호 외국인 선수로 바로 방출 소식이 들리고 방출을 했다고 할지라도 보장 금액 자체가 80만 달러라서 돈은 다 받아갈 예정이라고. 공 50개 던지고 한국 돈 10억 건 넘게 받아간. 예. 그래가지고 야구 팬들이 화나가지고 이제 DM 날렸어요. 다신 보지 말자고 DM을 보냈는데 이 양심도 없는 새끼가 나도 그러길 바랄게 아메리카 넘버원이야 이러고 조롱했다고. 씨발년 코트야. SSG 로메로는 개막전도 안 나오고 방출 예정이야 스발럼. 뭐 이런 건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나? 예, 공 50개 던지고 10억 원 받아간. 야 이게 맞습니까? 참 씨발 새끼네. 예, 고소 안 당하죠? 에이 개새끼. 지하철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환기도 안 되고 전철에 달릴 때 생기는 마모 때문에 항상 더러운데 항상 공기청정기를 틀어놔야 하는데. 형 요즘 잘 보고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키님 200개 나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공기청정기를 틀어놔야 되는데 건물의 규모도 큰 만큼 공기청정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필터 대량 공기청정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필터 없이 처리량을 늘린 공기청정기 기술 개발한다. 이건 완전 그냥 영구적이네요. 그러면 공기를 막지 않아서 1.5배 많은 공기가 청정이 된다. 부품 교체도 필요 없고 청정 성능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야, 우리 집에도 하나 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예. 1년에 500만원씩 내던 필터 값까지 아낄 수 있게 되고 아주 좋은 일이네. 좋네요. 이승기 콘서트를 연다 그랬는데요 477석을 못 채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팬덤이 상당하죠. 그리고 사실 뭐 이승기는 진짜 이미지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나더 레벨이죠. 아이유와 대견할 수 있을 정도,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유재석, 이승기, 아이유, 백종원 이런 아주 그 어나더 레벨들. 예. 그죠? 그 절대로 까일 수 없는 그 방벽이 있는. 그리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또 SNS로 내가 실수할까 봐 라든지 아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서 예.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 불호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이승기. 본업도 잘하죠. 예, 사랑했지만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쇼츠 같은 데서 기가 막히죠. 예? 금지된 사랑 들어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진원의 고칠게 들어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노래도 곧잘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속사한테 이제 돈 뜯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불쌍한 연예인으로 또 이미지가 또 각인이 되고 또 그걸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찾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사회에 내가 환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몇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아주 로열 멤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예인들 이미지 중에서도 아주 그 최상급에 속하는. 이승기를 누가 욕하면은 그 욕한 사람이 대로 욕을 처먹는 그런 방벽을 똘똘 감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그런 그 갑주를 두르고 있었는데 결혼 소식으로 이게 참 그래요. 예, 사회에 환원한 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어찌됐건 와이프 되는 사람이 견미리 씨 딸이죠. 이제 견미리 씨 이제 그 남편분이 뭐 이제 주식 뭐 이런 걸로 해주고 뭐
공매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엄청 뭐 수천억 원대 그 사기를 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아주 뭐 가세가 기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주가 조작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이제 그게 이승기의 와이프 될 사람이 견미리의 딸이다라는 거야. 이게 연좌제라는 게 되게 웃겨요. 그쵸? 아니 딸은 제가 죄진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이승기가 이렇게 깔 일이야? 어?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어?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은 납득이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사기친 돈으로 커왔잖아. 어?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기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SNS에 자기 방 크다고 올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코트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또 뭐 그렇습니다. 예. 뭐 B2 논란도 있었고,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었는데, 야, 순식간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난 참, 예. 그래서 이제 팬들도 조금 이제 좀 등을 돌리는 팬들이 좀 있었다. 결혼을 엄청 말렸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승기야 하면서. 예. 4년 만에 여는 아시아 투어 콘서트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19년에 개최한 아시아 팬미팅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투어다. 후쿠 엔터테인먼트와의 음원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에 처음 팬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과는 시원치 않았다. 477석 규모의 링크 아트센터 페이크홀에서 진행되는 서울 공연 티켓이 매진이 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예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물론 다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약간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20일 오전 9시 기준 하루 평균 33석이 팔리지 않았다. 4일간 총 1908석 중 130석 티켓이 이상 팔리지 않은 것이다. 콘서트까지 약 2주의 시간이 남았지만 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이승기 씨가 썼던 그 글 있죠. 인스타에 해명이랍시고 글 쓴 것 때문에 더 그렇다던데. 그쵸. 예. 안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과문 이승기 인스타 치면 나오려나요? 결혼 결혼식 후 인스타 업로드. 저번에 그 후크 엔터테인먼트와의 미정산 금에 대해서 전액을 기부했을 때 분에 넘치는 대중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과 용기를 주셨어요. 대략 2개월 정도 칭찬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아내인 이다인 씨와 결혼을 발표한 다음 분위기는 반전됐죠. 상관없습니다. 기부와 선풀은 별개의 것이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한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저는 언제나 대중이 옳다고 믿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260억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일부 기자님들과 유튜버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다인 씨 부모님이 해당 뉴스를 보도한 매체 5군데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기자님들은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라는 건가요? 이게 뭐 허위라는 거야?
열애설 이후로 결혼식까지 결혼하고 5일이 지난 지금까지 비하와 조롱 섞인 뉴스로 많이 힘들었어요. 가짜 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악플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승기의 결혼을 축복해달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저를 좀 지켜봐주세요. 이다인 씨와 함께 나누며 살게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떤 그 주가 조작 사태를 좀 더 이제 그 진위 여부를 좀 더 가려내야 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네. 25년 후에 권도영 딸 권루나 연예인이랑 결혼하면 저러겠네. 저희 아버지는 주가 조작은 무죄입니다. 다른 건 유죄라고 감방. 제 처의 아버님은 이미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추징금 빵원. 제 처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나요? 마법의 통장으로 비브라늄 수저. 자, 아무튼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강심장도 이렇게 강호동 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12년 만에 재회했다고. 예. 강심장도 좀 문제가 많았었죠. 출연자들이 갈려나가는 미친 녹화 시간 12시간. 예.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이 안 나가기를 바란다고. 예. 강심장 같은 데 나가지 마라 이러면서. 예. 자, 이승기 소식이었습니다. 박지성 근황을 보고 놀란 해외 팬들. 예. 선수 생활 할 때보다 더 외모가 좋다. 예. 존 오셔 근황. 테베스 근황. 당시 이제 그 당대 이제 그 EPL 같이 뛰던 그 메뉴 선수들이죠. 예. 루니, 웨인 루니. 루니는 뭐 완전 그냥 KFC 할아버지가 됐네요. 이빨은 또 왜 이런데?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 동양인들 특, 동아님. 카톡에서 연령별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10대는요, 정색. 정색은 이제 뭐 눈 찍찍 긋는 건가요? 힝, 귀여워, 메로. 에스원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요런 것들이고, 20대는 똥, 배고파, 퐁, 히히, 수줍. 자, 아무래도 좀 커플끼리 하는 카톡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는 잘 안 해요. 친구들끼리는 뭐, 끼키야 뭐, 이응이응.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단톡방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뭐 섹스 한번 외치고 간 애들. 예. 있어도 빼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20대는 한창 또 연애하고 그럴 나이라 그런지 수줍 뭐 이런 것들, 포옹 뭐 이런 것들. 예. 30대 박장대소. 크크크크크. 뭐 박수. 헤헤. 술. 술 얘기. 뭐 후덜덜. 예. 후덜덜. 40대 수고해서 최고 그래 힘내 맛점. 50대 이상 끄덕 축하드려요. 오케이. 행복해. 충성. 네. 와우. 아 뭐 볼 거 없습니다. 예. 네. 예. 네. 제가 이제 활동하는 단톡방은 딱 하나죠. 예. 딱 하나. 타지마 주고. 예. 예. 예.
이런 거. 예. 코트야. 나 박제됐노. 예, 이런 거. 어. 그리고 잠깐 올리다가 나온 건데, 예. 어. 그 이거 약간 예, 그 가기 전입니다. 예. 어. 이거 가기 전이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좀 뭐 뒷담 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가기 전이에요. 예. 열아랑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그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저기 할까봐 말씀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냥 저 뭐야 그 형 왜 저희 버리고 열아랑만 이렇게 다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방송 때문에 하는 거지 열아랑 여행 가는 거 존나 재미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가기 전에 아, 가기 전에 그냥 애들 달래려고 한 얘기지. 이건 이제 뭐 그 열아분을 이제 뭐 뒤에서 욕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가기 전입니다. 예. 왜 갑자기 슬슬 부냐고 이런 걸로 혹시라도 캡처 잘못돼가지고 뭐 게스트 뒤에서 뒷담 깠느니 어쨌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예 가기 전입니다. 자 아무튼 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영이랑은 그거죠. 예 이제 그 뭐 저 뭐야 어 방송 잘하고 있니 어 뭐 힘든 건 없니 어 나 뭐 오늘 저기 뭐 바이크 타고 어디 갔다 어 뭐 재밌게 놀았다. 어? 뭐 이런 거 그냥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누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 잘 하고 있니? 너 요즘 풍선 왜 이렇게 못 봤니? 이러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같이 합방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뭐 연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그 밑으로도 BJ들이랑 나누는 거 줄줄줄줄이 있어요, 다. 예. 아우 괜히 뭐 씨발 내가 뭐 잘못한 것 같네. 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캡처돼가지고 괜히 저 이런 얘기 나오느니 그렇게 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차단하겠습니다도 있던데 와 씨발 이거 뭐 하나하나 다 까야 돼요? 예 차단할게요. 예. 코트야 왜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흐르시죠? 예. 코트야 넘어가 이해해줄게. 아 보여줄게요. 예 보여줄게요. 어, 별거 아닙니다. 예 닉네임만 바꿨어요. 기억이었는데 혹시라도 그 친구가 저기 할까봐 닉네임만 지금 바꿨습니다. 예. 갑자기 그 방송하기 전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빠 오늘도 방송 화이팅 하세요. 아 크크 하이 답장해주시네요. 영광입니다. 코트 황제님 대구 산다 하지 않음? 부산인데요? 어떤 년이죠? 저기 전대했던 코순이었어요. 예. 그게 그거지. 아무튼 경상도로 기억함. 부산 진빼이 여자들은 대구는 경상도 취급 안 합니다. 나 오늘 방송 끝나고 발이 갈 거임. 어 지금 같이 바이크 타자고 어필하시는 거죠. 나와 내일 오빠 방송 나오면 신상 털릴 것 같아요. 까비 얼굴 마스크 쓰셈. 코 수술 붓기 빠지면 뵙시다. 코항제님 사랑합니다. 오키 오키. 예 뽀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뽀뽀 한번 야무지게 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고요. 어 차단할게요. 이거예요. 예 그냥 팬들이랑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적이 아닙니까? 와 족같네요 이거. 카톡 진짜 조심해야 돼. 나 씨발 카톡 방송 안 켤래. 하나하나 다 저기려야 되네. 어 진짜 아니 뭐 근데 뭐 나쁠 건 없어요. 예, 나쁜 거 일도 없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코트야 방금 사진 좀 오그라들었어. 그걸 노리고 한 거죠 그냥. 예. 코트야 진짜 이조개 수집 간의 방세는 몇 개월 동안 묵혀놓고 저런 걸 해준다고? 아, 코트야. 시발 갑자기 뜬금 청문회 열렸네 하던 거 마저 합시다 형. 아니 근데 저 여러분들, 아니 제가 뭐 여자랑 카톡하면 안 됩니까? 예? 예?
좀 내가 좀 하면 안 되냐? 할 수도 있잖아. 에? 이 시발 세상 젖 같은 것들한테 지랄들이야. 와, 목록 나오니까 이거 환장하겠네. 예. 관심 없어야 정상인 거야. 아, 넘어가 넘어가 하는 게 나를 지켜주는 거지. 물음표 순식간에 존나 올린 거 개역겹네. 예. 아니 방송 나와달라고 저기 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요, 넘어가요. 코트야. 동땀이 줄줄 흐르시나요? 들 닥치세요. 예.